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부부싸움 하면서 배웠어요. 싸움하면 늘죠. 왜냐하면 나의 의사를 빨리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니까.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. 그렇죠. 제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. 왜냐면 저는 결혼하면 남편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좋겠다. 제가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안 좋다고 충분히 설명할 거고 서로 이렇게. 근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좀 거부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, 꼭 상황을. 그럼 제가 얘기할 그 내용을 항상 까먹었어요. 하도 길게 얘기해서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? 그러다가 제가 노트하고 이 연필을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세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다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. 예. 나 오싹 했겠는데요.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보면서 준이가 나를 지금 약 올리는 건가? 이렇게 얘기해서 제 약 올린다는 얘기도 이해를 못했어요. 근데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뭔지? 그래서 이제는 아시죠? 이제는 알죠.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눈치가 아주 살아있어요.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눈치를 의지를 해야 되죠. 그다음에 제가 그 두 번째로 방법 생각했던 게 그려야 되겠다, 만화를. 그래서 다 풍선 그 말로 이제 받침대 다 틀리고 우리 부닥쳤던 거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를 막는 거 귀엽다. 요거를 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어요. 결혼하고 나서 모래시계 바로 들어갔는데 대단한 작품이었죠. 그럼 이제 새벽에 이제 들어와서 그거를 보면은 저를 깨워서 미안하다고? 미안하다. 야, 그 만화 한 번 보고 싶다. 네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Delicious Life? Olive.